최필수 씨가 뽑은 두 분이라는 게 확실한 게 양파망 돌릴 때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최필수 씨가 뽑았구나. 우리 올빼미 우승민 씨. 네. 우승민 씨는 특공대 출신이잖아요. 예, 예. 뭐 잘 적응하셨었어요? 저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예. 탈영을 두 번 했습니다. 총 들고 탈영한 게 아니고. 예, 예. 면회를 나갔는데. 예. 예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면회 와가지고. 예. 술을 마시다 보니까. 200명 때니까. 예. 술을 좀 취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예. 예. 그래. 하룻밤만 좀 있다가 오려고 하다가. 예. 예. 근데 제가 첫날에 바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잡혔냐면은. 예, 예, 예. 견장을 했는데 워낙 군기가 있다 보니까. 예. 우리 중대장님이 길에서 저를 보고. 예. 어? 우승민이 아닌가? 이랬는데 제가 너무 군기가 너무 있다 보니까. 네.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이겨! 하면 돼요. 제 때는 이게 영창 15일이 군 생활에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창을 제가 30일 갔다 왔는데 그게 군 생활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영창을 15일 가시면은 군 생활을 15일 더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예, 네, 열심히 군복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자, 한 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토크 배틀 승자는 조리자! 자, 과연? 오! 자, 이번 라운드는요, 에너지 넘치는 락밴드들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꽃중년 락밴드, 와이비대 비주얼 꺼미나 밴드, 아트레! 정말 뭐 멋진 밴드 두 분의 대결인데, 이 밴드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컬이 꽃미남이라는 거.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기파라는 거죠. 아~ 일단 뭐, 제이씨 같은 경우에서 일일 드라마에서 너무 주인공으로 큰 활약을 잘해주셨고, 네. 우리 윤대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에서 또 연기를 해주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헤드윅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 예. 제가 공연하면 초대도 하잖아, 지인들. 그렇죠, 그렇죠. 한 명도 안 불렀어요. 어, 왜요? 왜요? 여자 분장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되게 야한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와. 아무도 초대를 안 했는데 팬분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표를 주신 거예요. 아이고. 일부러 안 줬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그냥. 예. 공연장에. 어머니만 오셨는데 명절 때나 뵐 수 있는 외할머니가 같이 오신 거예요. 어머, 어머. 아이고. 그 극 중에 보면은 객석으로 내려가서요. 그 팔걸이 있잖아요. 네. 거기 위에 이렇게 치마 입고 올라와서 관객들 이렇게 머리 잡고 막 이런 게 춤추고. 섹시 댄스를 막 춰요. 네. 나중에는 다 벗어요. 팬티만 입고. 그거를 우리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계속 앞에서 대기실에 오셨는데 뭐라고? 울면서 가셨어요. 울면서 가셨어요. 어떡해. 우리 아들 가수한다고, 우리 아들 가수한다고 그랬는데. 네. 아니, 그럼 제이 씨도 이제 일일 드라마 하시면서 주인공을 맡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꼽으시라면? 아무래도 그 상대 여배우분과의 키스 씬이. 아~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어떤 느낌이에요? 그 일일 드라마에서 제가 이제 키스 씬 두 번 있었어요, 그 상대 네. 여자분이랑.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처음 이제 연애가 막 시작될 때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좀 풋풋하고. 설레고 이런 느낌을 살리는 키스씬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였어요. 그 후반부다 보니까 저 나름 이제 연기 디테일을 주겠다고 좀 진하게 해야겠다. 격해졌네요. 왜냐면 이제 사랑이 깊어졌어. 사랑이 녹익었으니까 예, 예, 예. 키스씬도 당연히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으로 네. 딱 해가지고 제가 나름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감독님께서 좀 독특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약간 여성스러우신데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네 번 정도. 제 극중 이름이 세인이었어요. 네. 아, 세인. 너무 더러워요. 딱 이런 거. 아니, 어느 정도 돌렸길래. 아니, 저는 그렇게. 아, 아니,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그냥 예, 예. 느낌을 조금 줬을 뿐인데. 아, 예. 네, 그냥 이게 저녁 1일극이다 보니까. 예, 예. 네, 온 가족이 모여서 이거를 보시기 때문에. 예.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웬만해서 감독님이 더럽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게 주인공인데. 은혁씨. 네. 이 자료도 준비가 됐나요? 뽀뽀 자료는 제가